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문지연입니다. 네, 미세먼지 많은 봄날입니다. 이럴 때 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날 또 아차하면 쉽게 넘길 수 있는 게 눈 건강관리거든요. 그 비법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여러분, 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 봄이 와서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자꾸 요즘 따라 눈도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하고 자꾸 눈물이 나는데 저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어우, 눈 아파. 어우, 눈물 나. 향기로운 꽃바람 따라 솔솔 불어오는 꽃가루에 공격받는 눈, 게다가 꽃샘추위, 칼바람에 말라가다 보니 우리의 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중한 눈, 건강하게 지키는 꿀팁 지금 만나보실까요? 눈이 따끔따끔 간질간질 눈이 아파요. 내 눈. 봄철 눈 건강관리를 위해 찾은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안과인데요. 이런 시간인데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선생님 아파요. 제 눈이 아파요. 봄이라서 기분은 좋은데 눈이 자꾸 따끔따끔하고 뭐 간질간질하고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계절이 바뀌는 봄철에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아지게 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대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건조증이 심하게 됩니다.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꽃샘추위, 칼바람에 그칠 줄 모르는 미세먼지와 흩날리는 꽃가루. 봄은 그야말로 눈의 순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안과와 친해져야 한다고요. 병원을 찾은 김에 기존 리포터도 검사를 해보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네, 검사상 예. 안구 건조증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됩니다. 뛰어! 제 눈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눈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치료를 받으시면 빨리 증상이 호전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사슴같이 예쁜 눈망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뭔가요? 일반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상가해 주시고 외출 후에는 꼭 그 세안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주셔야지 안구 증상이라든지 눈의 피로도를 빨리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어떤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눈의 항반 지능이 많이 약이 됩니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꼭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쉽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이미 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는 게 눈 건강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조금 아프다 싶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와서 초기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 봄에는 건강한 눈으로 건강하게 봄. 와, 여기는 안경에 저기 선글라스, 저기는 콘택트렌즈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눈 건강에 좋은 안경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주셨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요즘은 시력 교정용 안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안경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항사 미세먼지 막아주는 특수 안경하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청광 안경이 있습니다. 특수 안경과 청광 안경? 수정체와 각막에 흡수되지 않고 직접 망막에 손상을 주는 블루라이트는 다양한 안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반사하는 렌즈를 사용한 청광 안경을 끼면 훨씬 더 건강하게 볼 수 있겠죠? 이 렌즈는 블루라이트가 통과하고요. 이 렌즈는요, 차단이 됩니다. 근데 요 렌즈로 안경을 만들면 눈 건강에 좋은 청광 안경이 되는 거죠. 어우, 좋아, 좋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눈이. 뿐만 아닙니다. 이 안경은 안구 건조증, 눈 시림 차단, 꽃가루 차단, 바람 차단을 해주는 특수 안경입니다. 황사를 막아주는 안경이라고요? 예. 가만.
오! 아, 이 안경이 독특한데요. 이게 짠! 고무막이 있어요. 고무막. 고글같이 생겼는데요. 고글같이 생긴 이 방풍안경은 고무막이 덧대져 있어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봄철엔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자신만의 개성이 중요한 만큼 예쁜 안경들도 많은데 특히 컬링의 김은정 선수가 착용한 안경이 화제가 됐죠. 영미! 눈 건강도 지키고 멋도 부리고 안경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건 어떠세요? 꼭 시력이 나빠야만 끼는 안경이 아닙니다. 봄철에는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으로 건강하게 봄! 여러분, 안과 안경팀에 이어서 이번에 찾아온 곳은 카페인데 왜 카페냐고요? 이번에는요, 아주 맛있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 마지막으로 건강한 봄을 위해 찾은 곳은 한 카페입니다. 건강한 음료와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제가 쭉 보니까요,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그 비결이 뭔가요? 당근. 당근? 네. 그렇죠. 눈에는 당근이죠. 아, 근데 제가 그거 알면서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네, 저도 익힌 당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회사 다닐 때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져서 어떻게 하면 당근을 좀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근을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또 가열을 해서 먹으면 또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타민 A가 형성이 되어서 시력 향상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주스랑 당근 케이크로 지금은 만들어 먹기도 하고 손님들께 대접하기도 하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카페 같지만 식품을 전공한 사장님의 건강 노하우가 들어있는 음료와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당근 케이크는 유기농 설탕과 제주산 당근을 사용하는데요. 설탕의 양을 줄이고 당근으로 단맛을 내 건강한 단맛이 특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겠죠? 와, 여러분 보이시죠? 빛깔만 봐도, 색깔만 봐도 아주 그냥 건강함이 막 느껴집니다. 당근 주스와 당근 케이크. 그럼 지금부터 건강 아주 맛있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당근 주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 야맹증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은은하게 맛있고 달콤한 맛이 있어서 여기 주스로도 아주 딱인데요. 당근 케이크. 또 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도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난 눈 건강 지킴 식품이라고 하네요. 눈에 당근이 보이긴 하지만 이 안에 당근이 있다는 거, 눈에 좋은 당근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진짜 맛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입에서 녹습니다. 어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은 옛말. 맛있는 당근 주스와 케이크, 건강 그레이시입니다. 맛도 잡고 눈 건강도 잡은 일석이죠. 당근 케이크, 당근 주스. 맛있게, 건강하게 먹어 봄. 황사에 미세먼지, 꽃가루, 꽃샘추위, 칼바람까지. 봄은 눈이 이만저만 고생하는 계절이 아닌데요. 눈 건강을 지키는 법부터 눈에 좋은 음식까지. 건강한 눈으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봄.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건 입에 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소리입니다. 반짝반짝. 여러분 어때요? 이게 바로 건강한 눈빛이라고요. 여러분도 올 봄에는 건강한 눈으로 예쁜 꽃 많이 보는 건강한 봄 되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